안녕하세요. 스마트암 치료 유영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유방암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를 진료하다가 보면 환자가의 병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진단 쪽에서 환자가 꼭 챙겨야 될 병에 대한 의학적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자의 병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암은 주로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유방암 같은 경우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암도 비슷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암이 어디까지 번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예후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유방암 1기 같으면 5년 생존율이 92%입니다. 근데 2기에 들어가면 2기는 84%, 3기는 62%, 그 다음에 4기에 들어가면 34%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기가 3기, 4기일 때하고 1기, 2기일 때는 대처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병기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암세포의 분화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대개 세 가지로 가르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저분화도, 중간 고분화도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분화도 같으면 분화도라는 그 의미는 세포가 정상세포하고 얼마나 모양이 가까우냐, 그 다음에 저분화도 같은 기형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분화도가 아주 잘 돼 있다 이러면 세포 기형이 별로 없다, 얼핏 봐서는 정상세포하고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자세히 봐야 암세포인 줄 알겠다 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화도가 좋은 암세포는 예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분화도가 나쁜 세포는, 그러니까 기형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병이 1기더라도 분화도가 나쁘면 예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분화도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특히 유방암 환자에서만 해당이 되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습니다.